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좀 답답해지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최근에 전역 지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보도가 됐었죠. 임성근이 지난 23일, 7월 23일에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사실상 꼬리 자르기가 시작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로서는 임성근을 전역시키고 내보낸 다음에 이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 여러 소동을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끌어봤자 이익 볼 게 없으니까 이제 내보내버리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버틴다라는 의미도 되겠으나 한편으로 보자면 이렇게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이런 식으로 대충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든 넘어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 참 황당무계합니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단독 기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임성근 명예 전역 신청, 면죄부의 수단까지 챙기나, 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군 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명예 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임성근이 전역하게 된다면 최수근 상병 사건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임성근이 나갔잖아. 그럼 끝이지 뭐. 라고 얼렁뚱땅 어영부영 끝내버릴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임성근 혼자서 진역 전역 지원서를 낸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질문합니다. 사퇴할 의향이 있습니까? 사퇴하겠습니까? 사퇴하겠습니까? 임성근은 끝까지 사퇴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던 임성근이 갑자기 전역 지원서를 냅니다. 전역 지원서를 냈다? 안 하겠다는 애가 갑자기 하겠다라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뭔가 자기들 사이에 새로운 작전이 세워졌다. 아, 여기서는 물러나는 것이, 전역하는 것이 이롭겠구나 라는 그런 계산이 끝났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임성근의 전역 신청은 개인, 임성근 개인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윤석열과 혹은 검사 독재 정권과 사전 교감에 따른 전역 지원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명예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이 청문회 직전, 그러니까 청문회 직후죠. 지난 19일 청문회 직후였고요. 그리고 경북청 불기소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어. 중요한 거 다 넘어갔으니까 이제 얼른 꼬리 자르자 라고 한 거죠. 지난 19일에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이 탄핵 청문회가 이미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그 직후에 낸 겁니다. 19일이 금요일이었으니까 20, 21, 22, 23 청문회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를 했다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그런데요, 명예 전역 신청은 수사 중인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감찰을 받고 있는 사람을 명예 전역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명예 전역이란 게 뭡니까? 명예롭게 전역하는 거잖아요. 명예롭게 전역하기 때문에 명예롭게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수당이라든지 급여를 미리 땡겨서 줍니다. 퇴직금 쪽으로 미리 더 주는 거죠. 결국 임성근은 돈까지 챙겨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딱 타이밍을 너무나 잘 본 겁니다. 이게 과연 단독 행동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사전 교감에 따른 전역 지원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수사 중이어서 정상적이라면은 전역 지원서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냈고 현재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사전 교감이 없고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에이 전역 안 시키면 되지 전역 못 시킨다고 하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전역시키는 방법 현역 군인을 전역시키는 방법은 한 100만 가지 정도 됩니다. 명예 전역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내보낼 수 있는 길은 차고 넘치죠. 대표적인 것이 예, 보직을 안 주면 됩니다. 현재 임성근 사단장은 정식 사단장이 아니죠.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말해서 보직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방대학인가요? 국방연구원인가요? 거기 지금 연구원인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국방연구원 보직을 중단시키면은 바로 그날로 예, 전역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요? 예, 바로 군인사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군인사법에 따르면은요, 별, 육군소장의 경우는 59세까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급정년으로 6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 2개 달과 6년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임성근 사단장은 2년 정도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계급 정년도 남아 있고요. 또 연령 정년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느냐? 예.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보직을 받지 못하면은 곧바로 예비역으로 전역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6조의 2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에 따르면은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2항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지금 현재 국방대학인가요? 국방연구원인가요? 거기 지금 연구원 상태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연구원 직위가 중단돼버리면 예, 자동 전역인 거예요. 명예 전역까지는 아니라도 전역시키는 방법은 쎄고 센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일처리를 끝내겠다. 뭐 그런 의도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네, 이쯤에서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 논란을 잠재우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런 조짐은 계속 보여왔죠.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받았네 어쩌네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되겠으나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사실상 김건희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파동들을 정리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자, 대면 조사 받았잖아. 아유, 전역해버렸잖아. 아유, 저 명품백 돌려줬잖아.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마무리 짓자라고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조만간 검찰에서 김건희 명품백이나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혹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탄핵 정국을 이런 걸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거죠. 아, 임성근 사단장을 전역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힐 수 있습니다. 김건희 불기소 처분 내리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전역시키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제 일단락 됐어. 끝났어. 옛날 얘기 또 꺼내지 마. 라고 할 겁니다. 검찰 독재 정권, 검사, 정치 검사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아, 이게 그래서 꼬리 자르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임성근은 더 버틸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윤석열은 더 버틸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더 버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꼬리 자르기가 이제 착착 진행되고 있다. 계속 놔둬봤자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탄핵 청문회를 할 것이고 지금 관련해가지고 청문회가 계속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 또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연다면 또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대목일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문제를 이제 임성근 나갔으니 끝났다라고 한다는 거죠. 아마 탄핵 청문회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이게 다시 제기가 되지 않았다면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이렇게 어정쩡하게 임성근을 물러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대로 갔다가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탄핵 요구가 점점 빗발질 수밖에 없고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도 김건희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려면 임성근을 내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봤겠죠. 그리고 기분 나쁘지만 대면 조사도 받는다 이랬던 겁니다. 수습 국면에 들어간 거죠. 김건희, 그러니까 지 마누라를 감방에 안 보내겠다는 윤석열의 이 몸부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 애처롭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습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보아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일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의원이 정말 잘해주고 계십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윤석열한테 뒷구멍을 내주려는 자들이 혹시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저는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7, 8월이 돼서 대법관들이 교체되는 게 끝나고 나면은요,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겁니다. 조국 대표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사전 정지 작업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계를 늦춰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이 눈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여지를 주고 우리가 이 공세를 늦추게 되면은요, 적폐들은 그 틈을 타고 나와서 우리를 역습하려고 들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